네, 반갑습니다, 선배님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우선 자기소개 먼저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한림예고 졸업을 하게 된 실용음악과 3학년 김영수입니다. 네, 저 그거 봤어요. 슈퍼밴드에서 우승하신 거. 아, 감사합니다.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저희 한림TV에서 이번에 네네. 졸업식이라고 네. N행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운 띄워주세요. 김영수입니다. 영광스럽게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게 되는데요. 너무나도 기쁘고 또 설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쉽지 않은 또 기회인데 저에게 또 너무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소! 감사합니다. 네? 감사합니다. 소! 감사합니다. 아. 감사합니다로. 화이팅! 신입생들이 또 들어오시잖아요.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되게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의 한마디. 신입생 여러분들, 저는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혼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뭔가 서울이라는 이런 낯선 곳에 또 와서 새로운 친구들과 음악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레고 좀 전 그랬었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짜 3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 마음껏 만드시고 아쉬움 없이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사실 지방로거든요. 어디 지역이 혹시? 영덕이라고. 영덕 알죠? 영덕은 또 대게가 또 유명하고. 아시네요? 영덕 화이팅! 졸업식 끝나고 뭐 하고 싶은 거라던가 아니면 가고 싶은 곳이라던가 있으세요? 아, 네, 이제 저는 졸업식 끝나고 저희 이제 팀 형님들이랑 같이 뜨끈하게 중국집 가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졸업식이니까 선풍기나 향수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졸업 소감 듣고 저희 인터뷰를 끝낼게요. 네, 오늘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입학식 때 느꼈던 그 첫 등교할 때 설렘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. 벌써 제가 20살이 됐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고 고등학교 3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. 지금 재학하시는 분들이랑 내년 신입생 여러분들 전부 다 한림예고에서 아쉽지 않은 학교생활 보내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림TV 앞으로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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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